워썹 워스크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이에요. 워스크 I'm 24/7 칠링.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저는 몇 번 말했습니다. 이분의 랩 비디오가 올라오면 저는 그걸 보는 낙으로 요즘은 살고 있다. 재밌게 보고 있는 채널이죠. 브라이언 채널에서 또 이분이 랩 비디오를 올렸어요. 아, 그 전에 여러분들 드디어 제가 브라이언 채널 랩 비디오 리액션 비디오 막 올릴 때 올리고 나서 드디어 이분이 인스타그램에 고맙다고 댓글을 달아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브라이언 이분한테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제 영상을 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 자, 이번 시간에는 토요일날 올라왔던 그 랩비디오를 보도록 할 텐데 항상 주제가 특별해서 좋아요. 한국말로 얘기해보면 여태껏 여자친구가 없이 살아온 남자의 랩입니다. 근데 제가 이 댓글에 누가 가사를 정리해 놓은 걸 있어서 가사를 해석을 해봤는데 솔직히 마냥 웃을 수만은 없어요. 이 가사에는 이분이 진짜로 여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사 일단 보면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시사하는 바도 있는 것 같고 한국처럼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남자 여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이분이 갖고 있는 생각만은 아니에요. 한국도 지금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일단은 비혼주의자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왜냐하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리고 연애를 하려 그래도 돈이 발생되잖아요. 다들 내 몸 하나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연애를 해서 여자친구한테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세상이 점점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가사가 상당히 좀 자극적이고 수위가 높아요. 제가 이거를 뭐 가사를 언급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또 이분의 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랩 플로우가 이번에 기가 막혀요. 날라다닙니다. 한번 보죠.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I'm a free boy 얘기할 때 와 이거 완전히 그 랩 뱉는 느낌이 이번에 좀 더 뭐라 그럴까 와 약간 흑인 래퍼의 어떤 힙합에 있어서의 오리지널리티? 그런 게 막 더 느껴지는 것 같아. 이거 너무 얘기하고 싶은데 유튜브 상에서 노란딱지 먹을까봐 얘기를 못하는 표현이 너무 많은데 여자친구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너무 적나라하게 펀치라인 날리고 있어서 아 진짜 뭐라 할 말이 없어요. 오. 나도 프리보이인데 야, 랩 진짜 잘한다. 와, 진짜 이분 랩 너무 들으면 들었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도 이런 브라이언 채널과 비슷한 느낌을 가진 유튜버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이제 랩 음악들을 간간히 업로드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트렌드가 되고 랩이 굉장히 신선해서 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바로 최홍철이라는 분이신데 브라이언 채널을 보면 약간 비슷한 느낌이 많은 것 같아요. 야 진짜 아니 근데 저는 여기서 이분이 표현하는 것 중에 가장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아마 이거는 한국도 비슷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일본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뭐 결혼한 사람들의 어떤 결혼하고 나서 뭐 이혼한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뭐 커플인 사람들한테 들어보는 어떤 문제점들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나 그런 것도 있고, 연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점점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아마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사랑은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아, 이거 가사 해석된 걸 보니까 재밌으면서 씁쓸하다, 내용이. 야, 아, 랩 진짜 잘해. 와. 아니, 이렇게 높은 목소리에 멋있는 랩 플로우를 갖고 있는데 가사 주제는 굉장히 엉뚱하단 말이죠. 저도 나이가 좀 있습니다. 뭐 제가 자세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았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아직도 제 주위에도 물론 결혼한 사람들도 있지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도 꽤 많아요. 이혼하고 돌아오신 분도 있고 두 번 이혼하고 돌아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제 주위에서 봤을 때 저도 이 가사가 굉장히 좀 공감이 될 수 있는 게, 이게 남일 같지가 않아서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연애해도 행복할 수 있을까? 결국 제 나이 때 연애를 생각을 하면은 결혼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행복하게 잘해줄 수 있을까? 그 사람하고 살면은 많이 싸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뭐 많이 하게 되죠. 요즘 뭐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정말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시기가 우리한테 올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결국 그 뜻은 연애를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어쩌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의 가사가 저는 꽤 많이 와닿는다. 꼭 그냥 자극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의 가사를 떠나서 좀 이해가 가요. 한국에서도 일본의 상황을 얘기를 이제 가끔 뉴스에 보면 출산율은 점점 낮아지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거든요. 한국도 똑같아요. 지금 저출산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결혼은 설령 하더라도 부부가 아이를 낳지를 않습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연애를 포기하거나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 남자 여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게 한국도 현실입니다. 이게 가사가 마냥 재밌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또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가사들이라서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